안녕하세요. Welcome back. 자, 상황 영어 회화. 오늘은요, 여러분의 관심사. 네, 대부분 요즘에는 다이어트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한번 예, 영어 대화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어떤 표현이 등장할지 도전해 보시고요. 좋은 에너지 채운다는 느낌으로 30초 갑니다. Your challenging time. 네, 어떤 내용이에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 살 뺐어? 그랬더니 야, 지금 다이어트 3개월째야 했더니 야, 멋져 보인다. 그래서 야, 이렇게 알아봐 주니까 고맙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아, 나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근데 보통 보면은 그렇죠. 다이어트 안 해도 될 사람 이런 걱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유, 다이어트를 뭐 해? 너는 할 필요 없어. 자, 이런 내용으로 한 문장 한 문장 표현들 잡아보고 줄줄이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볼게요. 오케이, number one. 이거 너 살을 뺀 거야? 이야, 이렇게 누군가 주목을 끌려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살을 빼다가 뭘까요?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도전! 띵동댕, 맞습니다. 자, 누군가를 부를 때 쓰는 표현이 바로 헤이죠.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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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 아니면 하이, 누구 이름 불러도 돼요. 하이, 제이크.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야, 너 살 뺀 거야. 살이 빠지다라는 표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요. 바로 lose예요. L-O-S-E. lose. lose. 아시겠죠? 그래서 L-O-S-E가 바로 잃다란 뜻이죠. weight가 뭐예요? W-E-I-G-H-T가 몸무게. 그래서 몸무게를 잃다. 그러니까 몸에 있는 거를 잃어버린 거죠. 물건을 잃어버리듯이.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빼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영어에서는 잃다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lose. lose weight인데 lose에 예, 바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해서 내가 오랜만에 봤으니까 have you lost weight? have you lost weight? 아시겠죠? 그래서 lost는 lose의 과거이자 과거 네, 분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말이 어려우시면 did you lose weight 해도 돼요. did you 그다음에 lose. 너 살 뺐어? 과거에? 이런 뜻의 느낌이고요. have you lost 라고 쓰면은 그게 지금 보이는 거죠. 너 지금까지 살 뺀 거야? 이런 식의 느낌으로 해 보세요. have you lost weight? 발음이 have you lost weight 여덟 글자 아니에요. have you lost weight? 트 발음이 거의 안 들리죠. lost weight, lost weight 이런 식으로 들려요.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그게 발음 다예요. 너 살 뺀 거야? 이야, 이런 식의 느낌이죠. 해보세요. 시작. Hey, have you lost weight? 됐습니다. 나 다이어트 한 지 이제 3개월째야. 도전해보세요. 딩동댕. 자, 3개월째다 할 때 3개월은 3 months. 이게 쓰시면 되겠죠. 3 months.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니까 now. 그럼 그 뒤에 나올 테고요. 영어에서는 누가 뭐 했다가 맨 앞에 나와야 되니까 I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3개월째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다는 표현이 on a diet예요. on이 we란 뜻이 아니고 붙어있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다이어트, diet가 원래 뜻은 우리가 식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짜놓은 식단이 바로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원래 그런 뜻인데 거기에서 이제 살을 식단을 조절해서 살을 빼는 거니까 그런 뜻으로 파생돼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바로 on a diet 하면 식단에 붙어있다는 얘기니까 다이어트 중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ave been 이렇게 쓴 이유는 어려워 보이지만 I was on a diet 그러면 내가 그 당시에 다이어트를 했다라는 뜻이고요. I am on a diet. 그러면 지금 예,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3개월이라는 느낌하고는 am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죠. 자, 그래서 I am on a diet 해도 돼요. I'm on a diet.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더 정확한 문법은 I have been on a diet. 해보세요. I have been on a diet. 그걸 줄이면 I've been.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I apostrophe VE.
apostrophe V는 have의 줄임말이에요. I've been on a diet for 3 months now.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핵심이 뭐냐면 on a diet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I am on a diet.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야, 너 멋져 보인다. 그럼 앞에 감탄사 같은 거, 와우, 이런 거 하나 집어넣어도 되겠죠? 띵동댕. You look great. You look fantastic. 이렇게 you look 다음에 예, 어떤 상태 쓰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you look great. 앞에 W-O-W 같은 거, 예, W-O-W. Wow, you look great. You look fantastic.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했더니 알아봐줘서 고마워. 네 번째 도전해 보세요. 알아봐줘서 고마워. 이런 표현 사실은 고마워는 알겠는데 알아봐줘서는 뭐지? 자, 도전. 딩동댕. 맞습니다. notice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thanks for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예, 바로 thanks. 그러니까 you를 쓰려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thank you예요. 그래서 빨리 하면 thank you. 이렇게 thank you라고 써야 되고요. 만약에 you가 없으면 100% s가 있어야 돼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thanks 할 때 그 thanks는 고마움이란 뜻이에요. 그거의 줄임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thanks for 이렇게 할 때 you가 없이 딱 단독으로 쓸 때는 thank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영어에. thank you 너한테 고마워 라는 뜻이거나 thanks 고마움들 이런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해보세요. thanks for noticing. thanks for noticing. T 발음이 부드럽게 리을로 바뀐 거죠. Thanks for noticing. 이거 notice가 아니라 notice예요. notice. 근데 ing니까 noticing. 빠냐니까 noticing. Hey, thanks for noticing. 알아봐주자. 그래서 notice가 알아차리다. 알아채다, 알아차리다. 아시겠죠? Notice. Notice. Thanks for noticing. 다섯 번째. 나도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should 기억나시죠? What time should we meet? 몇 시에 만나야 할까 할 때 should, 해야 한다. 가장 가벼운 뜻이죠. 도전해 보세요. 우리 그러면은 지난번에 했던 게 우리 이제 몇 시에 만나야 될까고요. 나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느낌인 거죠. 도전! 딩동댕. 자, 그럼 뭐예요? 요거를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하기 위해서 I think 하나 집어넣으시면 돼요. 아, 나도 해야 될 것 같아. 가타의 느낌이 think죠. I think I should. 그 다음에 아까 다이어트를 하다가 뭐였어요? On a diet죠. 그러면 다이어트를 시작하라 한다 해서 go on a diet. I should go on a diet. go가 가단 뜻이에요. 그래서 go on. 그래서 go on a diet. 아, 나도 다이어트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느낌이 go on이에요. 아시겠죠? 물론 거기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표현들도 I should slim down, 나 I should lose weight 앞에 나왔던 표현 그대로 쓰셔도 돼요. 예, 그래서 좀 호리호리하게 만든다, slim down, 그렇죠? 예, 그다음에는 lose weight, 아 나도 살 빼야 하는데 I think I should lose weight 이렇게 쓰셔도 아주 완벽한 영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예, go on a diet 이란 표현을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일부러 문장 만든 거예요. 해보세요. I think I should go on a diet. I think I should go on a diet too. 그래서 TOO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역시란 뜻이죠. 그러니까 나도 역시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라는 뜻인 거예요. I should go on a diet too. 라고 했더니 야 너는 살을 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 도전해 보세요. 딩동댕. 그렇죠.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예, don't need to. 이거 돈이 아니고 도운. 빨리 하니까 you don't. you don't이에요. you don't. hey, you don't need to. need를 길게 하시면 아주 발음이 편해집니다. you don't need to. you don't need to. 아시겠죠? 너 할 필요 없어. hey, you don't need to. you don't need to. 그렇죠? 그래서 lose weight. 아니 왜 몸무게를 빼려고 그래? 왜 살 빼려고 그래? hey, you don't need to lose weight. you don't need to lose weight.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부 오늘의 문장. 자, 오늘의 문장은요. 제일 중요한 거 아까 강조해 드렸죠.
둘 중에 하나 꼭 선택하셔야 돼요. Thank you for 다음에 아까 thank you for noticing 너한테 고마워 알아봐줘서 이런 식으로 thank you를 쓰거나 you가 없으면 100% 예, thank for 이런 표현은 없어요. Thanks 하고 S가 있어야 돼요. 100% 아시겠죠? 해보세요. Thanks for noticing 알아봐줘서 고마워 눈치채서 고마워 눈썰미 있네 눈썰미가 뭐지? 그 눈썰미가 그냥 영어로 thanks for noticing 이렇게 쓰시면 그게 다예요. 아시겠죠? 눈썰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생각 전환하도록 잠깐만 제가 넣어드리죠. 하나 더 해보세요. 아 이렇게 다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왕님해 주셔서 여러분 진짜 어려울 거죠. 왕님이 뭐예요? 자 해보세요. Thanks for coming. 생각보다 되게 쉽죠. Thanks for coming. 네. 아, 이렇게 도움을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협조해 주시니 도움을 주시니 예. 그래서 뭐 예. 뭘까요? 옆에서 조력자가 돼 주시니 조력자 이런 거 다 이렇게 하나만 쓰시면 돼요. Thanks for helping. Thanks for helping me. 저를 도와주시니 고맙네요. 생각보다 쉽죠? 생각 바꾸는 거. 자, 그러면 후반부 이어집니다. 자, 오늘 나왔던 대화. 자, 줄줄이 한번 가볼게요. Line by line. Number one. 이야, 너 살을 뺀 거야? 딱 이때 나오셔야죠. Hey, have you lost weight? Hey, have you lost weight?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야, 이거 너 살을 뺀 거야? 네, 이때 hey는 뭐 여러 가지 번역하셔도 돼요. 이봐. 이야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다 좋습니다. Hey 할 때 야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겠고요. 이거 살을 뺀 거야? Hey, have you lost weight? Have you lost weight? 됐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나 다이어트 한 지 이제 3개월째야. 몸무 계속 해오고 있는 거죠. Have been 빨리 하니까 I've been 그 다음에 다이어트하는 중이라는 on a diet. I've been on a diet. I've been on a diet for 3 months now. 이 발음은 months가 원래는 정확한 발음이지만 months 이게 정확한 발음이에요. 근데 구어체선 대부분 이 발음을 이렇게 하면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months라고 발음을 많이 해요. months. 아시겠죠? 그러니까 th 발음을 거의 안 들리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months. 이런 식으로 살짝 먼 한 다음에 살짝 끊고 아시겠죠? 발음이 부담되시면 버리셔도 돼요. 그냥 months 해도 알아듣습니다. 아시겠죠? 3 months 이렇게 하셔도 돼요. Now, 이제 3개월 됐어. 나 다이어트 한 지 이제 3개월째야. I've been on a diet for 3 months now. I've been on a diet for 3 months now. 너 멋져 보인다. You look great. You look great. 너 멋져 보인다. You look great. 앞에 wow 같은 거. Wow. You look great.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알아봐줘서 고마워. Thanks for noticing. Thanks for noticing. 알아봐줘서 눈썰미 있네. 눈치 채줘서 네, 고마워. Thanks for noticing. Thanks for noticing. 그랬더니 나도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나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뒤에 to가 나오겠죠? I think I should go on a diet. I think I should go on a diet too. I think I should go on a diet too. 나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I think I should go on a diet too. I think I should go on a diet too. 자, 여섯 번째. 너는 살 뺄 필요가 없어. 너는 살을 뺄 필요가 없다. 자, 도전. You don't need to lose weight. You don't need to lose weight. 빨리 하면 You don't need to lose weight. need를 길게 하시면 돼요. Hey, you don't need to lose weight. 다시 한번. 너는 살을 뺄 필요가 없어. Hey, you don't need to lose weight. 됐습니다. 한 대 합해 볼게요. 이거 너 살을 뺀 거야? Hey, have you lost weight? 어, 나 다이어트 한 지 이제 3개월째야. I've been on a diet for 3 months now.
너 멋져 보인다. You look great. 알아봐줘서 고마워. Thanks for noticing. 나도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I think I should go on a diet. I should go on a diet too. 너는 살을 뺄 필요가 없어. You don't need to lose weight. You don't need to lose weigh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반부 복습. 네, 전체 대화 내용 살펴볼 거예요. 그걸 체크한다고 하죠. We are going to check out the whole dialogue one last time. 마지막으로 last time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가볼게요. 이거 너 살을 뺀 거야. Hey, have you lost weight? I've been on a diet for 3 months now. Wow, you look great. Oh, thank you. Thanks for noticing. I think I should go on a diet too. Come on, you don't need to lose weight.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예,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조건 상황 속에 들어가시고요. 줄줄이 다 중요한 표현들이니까 제가 나중에 요거 상황 영어는요. 50번까지 하고 일단락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 복습할 때 줄줄이 나왔던 패턴들을 중심으로 더 많이 풀어드리는 거 그걸로 한번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복습 주의에 네, 추천도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Bye!